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피트니스 용품이 존재합니다. 뭐 폼롤러, 라크로스볼, 세라밴드 등등. 하지만 어떤 게 좋은지, 왜 사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단지 남들 다 사니까 이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피트니스 용품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콘텐츠, 이 본격 피트니스 용품 리뷰 콘텐츠, 빵리뷰입니다, 빵리뷰. 예, 저번 시간에 이제 구분등 교정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요 서바나링입니다. 자, 이 서바나링, 이제 이것도 구분등 교정기 못지않게 이제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 서바나링, 이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평발이나 허리 통증, 뭐 심지어는 측만증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이 도구가 정확히 어떤 용도에 적합한지, 이 또 구체적인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이 도구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우선 서바나링을 보면 이렇게 발가락 간의 간격을 넓혀주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발에 있는 작은 발가락 근육들, 쉽게 말하자면 발가락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죠. 이렇게 작은 발가락 근육들이 수축해서 재기능을 하게 되면 걸을 때 쓰이는 각종 근육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발가락이 사실상 정교한 센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뇌는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에 맞춰서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이때 발가락 근육들이 일을 잘해줘야 쓸데없는 근육이 수축하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주변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해서 안정성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근육이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 주변 근육들이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특히 뭐 하이힐을 자주 신거나 폭이 좁은 신발을 자주 신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발가락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진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폭이 좁은 신발을 신고 다니거나 기존에 발목을 삔 경험이 있다면 이 서바나링을 끼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서바나링을 끼지 않아도 집에서 발가락 근육 운동만 해줘도 사실 뭐 효과는 비슷할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좋았어. 자, 오늘은 이렇게 여섯 번째 빵 리뷰, 이 서바나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